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구소 나우연의 최승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협치랑 그리고 에너지 쪽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원순환과 에너지는 또 연관성이 크고 또 강서구의 이 과제는 협치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에너지 얘기를 나누면서 또 자원순환과 연계성 또는 협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네 장을 가져왔는데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사진은 작년에 8월 달인가 구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가 떠내려가다가 살겠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북극곰에 이렇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고통받는 건 많이 봤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동물이 고통받을 정도면 인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은 미세먼지, 이게 우리가 좀 두려운 대상이었잖아요. 뭐 지난해와 올해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이 미세먼지가 우리의 봄이나 겨울에 많이 오는데 이들도 또한 화석연료나 또 화석연료를 떼는 자동차 이용에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기후변화와 또 화석연료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 화석연료로부터 다른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은 지난해와 올봄에는 이 미세먼지가 덜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좀 멈추면서 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자동차 운영을 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하늘이 맑아지는 상황도 있었었죠.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우리 경제활동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이런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사진인데요. 이 조금은 이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된다고 합의를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에너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부에서는 원자력 발전, 다시 말해서 핵발전으로 가야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핵발전은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이 방사능은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먼저 있었던 1986년에 그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에도 아직도 방사능 피해가 있고 그 체르노빌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나라일수록 원전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전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아름다운 동식물들은 우리 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냥은 강원도의 설악산이나 삼척, 봉화, 울진 지역에 살고 있고요. 개체수가 점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은 우리 주변에서 이미 사라졌다가 복원되어 있죠. 지리산에 복원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상나무라든지 덕유산에 있는 한라해상국립공원의 풍랑 같은 경우도 아주 아름다운 식물이지만 우리가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하룻밤 사이에 100종에 가까운 이 동식물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게 만약 없어진다면 그럼 동물과 식물만 없어질 것인가, 인간은 어떨 것인가, 인류도 어느 순간 멸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동식물이 멸종하는 이유 중에서도 얘들이 살고 있는 서식처가 사라지는 것도 원인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게 날씨가 바뀌니까 얘들이 먹고 살 만한 먹이사슬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이 개체수가 위협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는 이 기구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산업화 이전 대비 이제 한 120년이 지났잖아요. 산업화 이후에 이 시간 동안에 이미 지구 온도는 1도씨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정확히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로 높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 국제 과학자들은 1.5도씨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가 넘어서는 순간 인류와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우리가 현재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8년, 9년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플러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중립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얼마만큼 많이 노력하는가가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의 88%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체의 40%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전력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력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전기만 잘 컨트롤하면 40%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측면에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영국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원래는 올해 전까지만 해도 26.3%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어느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 사회의 요구를 받으면서 목표를 대폭 높인 겁니다. 근데 이 목표가 일부에서는 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높고 낮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은 약속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40%를 지켜보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길이 나와서 2050년까지 100%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을 보면 88%가 에너지이고요. 7%가 여기 산업공정에서 나오고 그 농업과 폐기물 이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원순환 분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40%라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 수치인가를 본다면 우리가 지난 이렇게 10년 정도 시간을 보면 2008년 9년에 국제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미국발.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사용이 확 줄고 온실가스가 배출이 줄었지만 그 뒤에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도 매년 1% 가까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9년 동안에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 되는 거죠. 이 올라가던 속도를 여기 이 그래프처럼 확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일상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가 공장이 없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하게는 건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이 68.2%고 우리가 이게 승용차를 포함해서 수송 부분이 19.4%, 폐기물이 6%입니다. 이 분야를 이 세 가지 분야가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동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좀 해결하려면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에너지 전환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또는 원자력으로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 원만을 바꾸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학자들의 이렇게 연구 결과이고 저도 논문에서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확인을 한 걸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체계를 바꿔야 돼요. 중앙정부가 다 통제하는 중앙집중 방식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바꿔야 되고 대규모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소규모로 이 지역 분산형으로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서 길이 막히니까 고속도로를 넓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막히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보통 4시간 걸리는 거리를 8시간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고속도로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도로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 승용차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해결하려면 이 고속도로처럼 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력 수요를 줄이는 거죠. 에너지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감축하는 게 중요해서 이 수요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시장
이 경제 구제에 맡겨놨던 부분들을 지방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다시 말해서 협치 구조로 이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 다 포함돼야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앞부분에 있었던 에너지 원의 전환과 뒷부분에 있어서 시민 참여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태양광도 얼마 안 되고 풍력도 얼마 안 되는데 어느 세월에 저기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또는 화력 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한번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게 2020년에 나온 데이터니까 2019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에너지 이렇게 전력 중에서 27.3%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 세계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을 우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나 우리가 냉난방을 하는 전력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수력이 아직은 좀 많고요.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4분의 1 이상을 우리는 원자력이나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가능 에너지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2018년 통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이게 3년 전에 35%, 33% 정도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얻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결정했고요. 그리고 독일은 2022년 내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가능하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조차도 이미 20% 정도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얻고 있다는 거죠. 이웃의 일본은 사실 우리랑 비슷한 처지였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10년 전에 있고 나서부터 정말 뜨거워하고 놀라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태양광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거의 20%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3.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전 세계는 앞에서 보여준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한번 OECD 국가에 들어와 있는 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고 경제적으로 10위권에 있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에 들어왔잖아요. 정확히 우리나라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여기 있는 수력이나 바이오 에너지가 많은 나라는 100%,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태리, 스페인,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결코 낮지 않을 나라들도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독일 35%, 영국, 뭐 터키 이런 나라들 다 우리보다 훨씬 더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살만한 나라, 한국과 비교하는 나라들은 이미 40% 정도를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충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3.8, 3.9%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너무 안 하니까 정부 욕만 하고 좌절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노력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작한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뒤에 표를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하나 더 보면 이제 에너지 믹스라 그래서 믹스는 섞는 거잖아요. 우리가 커피 믹스에 커피와 설탕과 프림을 섞듯이 에너지 믹스는 에너지의 종류, 원자력, 석탄, 뭐 천연가스,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섞느냐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에너지 믹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2000년대나 2010년까지만 보더라도 석탄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죠. 그리고 천연가스가 조금 많이 늘어났고 석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가 그렇게 믿고 있는 원자력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그리고 천연가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는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 2020년으로 넘어가면 이 석탄이 확 줄어들었죠. 천연가스도 줄기 시작했고 원자력은 많이 줄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이게 전체 폭은 크지 않지만 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속도는 확 늘어나죠. 그런데 2050년이 가면 이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전체 에너지의 전체 전력의 69%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얻겠다라고 이게 이 BNEF라고 브룸버그라는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에서 낸 겁니다. 저희처럼 환경 운동하는 사람이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국제 기구에서 냈고요. 이렇게 보수적인 기관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약 7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앞에서는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많지 않은데 얘가 56%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전력 생산의 56%를 태양광과 풍력의 두 가지 에너지원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어요. 8월 달에는 그러니까 1, 2, 4만을 발표했다가 1안을 없애고 2, 4만으로 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2050년 되면 60%에서 70% 정도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좋은 점은 이렇게 녹색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 깨끗한 일자리가 생기고 보통 뭐 원자력이나 이런 이렇게 이 기술 제약적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죠. 다 기계화 되니까. 근데 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는 거는 계속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서 2018년 기준으로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2017년도에 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2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겠다는 정책을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2017년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확 늘어났잖아요. 그전에는 지금 태양광만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태양광이 늘어나는 속도는 만족할 만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지역 간의 편중이 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발전소가 큰 발전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지역 분산형으로 가야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광역시 같은 데가 훨씬 더 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은 강원도는 풍력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전라북도나 그리고 여기 전남이나 그다음에 경상북도 이런 데 이 전남이나 경상북도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고요. 충남에는 화력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많은 재생에너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현재의 계획이 아니라 2025년까지 광역 지방 정부가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발표한 우리는 5년 뒤에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한 건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15.1%로 전체 전력에 우리 3020 정책에 맞춰서 가고 있긴 합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 간의 편중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훨씬 더 분발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 이렇게 예를 들면 서울로 저희 고리나 영광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서울로 가져오게 되면 송전탑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밀양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수요지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역사회 역할과 강서구의 역할, 서울시의 역할 이런 그리고 각 동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역사회와 또 함께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 원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 체계의 변화와 수요 관리가 강화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같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한 거죠. 또한 재생에너지는 속성상 소규모 지역 분산형 지산지소가 맞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 생산해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재생에너지도 저기 전라남도 해남에서 생산해가지고 서울로 가져온다면 그 과정에서 똑같은 에너지 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지역 단위로 활동을 해야 에너지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수용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발전소를 지을 때 예를 들면은 인근에 양천에 소각장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막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부안에 핵폐기장에 들어올 때 주민들이 반대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님비 시설이라고 생각되는 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정말 목숨 걸고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익숙해 보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하는 이 수용성의 문제는 다른 측면보다 오히려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꾸 일어나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우리 앞마당이 아니면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고 나는 상의도 안 했어. 그리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게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발전시설을 내가 투자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가 투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투자했다면 그것이 매우 이뻐 보이겠죠. 자식같이 여겨질 겁니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수록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을 때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에너지 전환은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함께 기획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적게 되는 그다음 폐기물을 덜 발생시키는 이런 제품을 만들도록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하고 에너지도 매우 관계가 높습니다. 폐기물을 늘어날수록 다시 만들려고 전기를 써야 되는 거고 이것을 분해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또한 에너지를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함께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탐방도 하고 함께 발전소도 만들어보고 이런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이 강서양천에도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다가 에너지 전환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에너지 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고 뒷부분에 에너지와 자원순환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협동조합은 이렇게 유럽이나 이렇게 주로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지역 분산형, 소규모, 주민 참여, 수용성 이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 에너지협동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100명이든 500명이든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십시일반 출자를 하고 지역에다 발전소를 짓고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때문에 이런 협동조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수용성 문제, 주민들이 모여서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좋고요. 또 하나는 재원 마련이 쉽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100kW 발전소를 하나 짓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을 여러 개를 지으려면 개인이 하거나 부담이 되는데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출자를 하고 증자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면 이게 발전소를 짓는 재원 마련도 쉽고 또한 이렇게 해보다 보면 내가 발전소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해야겠구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하는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전환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은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우리나라도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바꿨고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협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커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데를 보면 이게 전국에는 한 60개 조합이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보다 훨씬 많은데 협동조합은 그냥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형이 있고 저희처럼 이게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시민 참여형으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결사체 같은 조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협동조합은 이런 결사 조직으로서 기업이면서도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는 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협동조합을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전국에 60개 정도가 전국연합회라는 곳에 가입돼 있고 조합원이 13,000가구죠. 그리고 발전소가 15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0kW 정도를 협동조합에 생산하는데요.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협동조합이 이제 이런 전환운동의 시초가 되었고 정부를 촉진해가지고 제도를 만들면서 지금 훨씬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 부분은 협동조합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협동조합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자립마을은 거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에너지 자립 마을로 만들자. 더 크게는 강서구 전체를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사람 중심으로 가상의 공간도 만들 수 있긴 합니다. 보통 공간 중심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의 관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원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을 덜 만드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원순환과 에너지 전환은 맞닿아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통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6%의 온실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줄여내는 것도 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절약될 수 있는 구조,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폐자원을 회수해서 에너지를 만든 겁니다. 과거에는 뭐 플라스틱 같은 게나 아니면 나무 조각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그냥 버리잖아요. 이런 걸 회수해 가지고 다시 열을 만들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자원 회수 시설이라는 곳에서 쓰레기를 태워 가지고 이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연성 폐기물, 주로 뭐 목재라든지 태울 수 있는 이런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모아가지고 고형 연료를 만든 겁니다. SR리퍼라는 고형 연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보일러를 돌리거나 전기나 열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이 자원순환 에너지, 이 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화하는 거죠. 과거에는 현재까지도 그냥 집안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소각장에 보내가지고 태우고 남는 것을 매립장으로 바로 보냈다면, 지금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여기 에너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 한 번 더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원순환에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환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 쓰레기가 덜 나오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에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부분을, 쓰레기 부분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만들면 에너지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원순환 활동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에너지 전환과 연관돼서 또 고민을 하시면 이 생태계를 지키고 우리 삶의 터전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